나라망신은 제대로 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국인은 출입금지라는 편말을 받게 된 일본 대마도 사찰 안내문에 관한 논란 소식입니다. 이러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 딸과 당신이 악수하는 것을 원치 않아 미국에서 졸업식상에서 있었던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내용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유튜버가 미국에서 헬기를 타고 람보르기니에 탕탕탕탕 이러한 행동의 영상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도에게 가까이 가서 모의를 주는 여러분들의 이 행동과 습관 오래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공항에서 내 집만 유독히 늦게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겪으셨을 텐데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의 새벽 일용직 시장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불법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도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졸업한 학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시골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여러분들 과일과 채소는 꼭 이렇게 드셔야지만 한다는 정보 내용입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6월 8일 주말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목감기가 걸리면서 이 보이스가 상당히 배드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건강관리 꼭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 주말 시간에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시는 휴가철이기도 하시는데 이 단기로 치료를 하실 때에 한국에서 좀 방을 구하는 노하우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옆에 썸네일 보이시죠?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주말 시간이니까 무겁지 않은 전 세계에 돌아갔었던 사건 소식들 여러 이슈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라망신 제대로 한국에는 출입금지라는 편말을 붙이게 된 일본의 대마도의 사찰 안내문에 대한 논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한 사찰이 한국인 출입을 금지해서 이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6일 일본의 후지 뉴스 네트워크 FNN은 대마도의 유명한 절인 왓다스미 신사가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왓다스미 신사는 한국인 관광객이 민폐를 끼쳐서 큰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사에서는 흡연이 금지됐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규정을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다라는 설명입니다. 왓다스미 신사는 일본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서 대마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FNN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는 한국인 중년 남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거나 담배꽁초가 사찰 경내와 도로 곳곳에 버려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FNN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그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촬영한 한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사찰 내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등 떠드는 모습이 있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찰 측에서 소란을 피우는 한국 관광객들과 갈등을 빚어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까지 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찰 측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자 안내판에다가 한국인은 출입 금지를 써붙이는 등 한국인 출입을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사 측은 대마도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한국인 때문에 앞으로도 금지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 라고 FNN이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인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FNN과 인터뷰한 주변 식당 관계자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국에게만 한국 사람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많은 관광객 중에서 중국
한국인들은 입장 금지라고 붙여놓은 것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독히 이 도난 사건이 많고 난잡한 매장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분들이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일본 국민한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언론 매체들도 보도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는 역시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외국에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만 내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외국에 나가서도 똑같이 하는 것은 그것도 생각해 볼 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주제인데요. 사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의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대를 안 보내겠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의식이죠. 그리고 현재 출산율에 대해서 나중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져서 일부 중국의 끝에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에 이러한 얘기가 사실 돌고 있죠. 저출생 영향으로서 30년 뒤부터 이 한국,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1%씩 감소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략 100년 후에는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6일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4년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서 전년 대비 1.03%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54년에는 -1.03%로 감소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30년 뒤부터는 인구가 해마다 전년보다 1%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출생아의 수가 1만 1,000명, 사망자의 수가 2만 6,000명으로서 인구가 1만 5,000명 자연적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30년 뒤에는 2052년에 출생아 수가 7,000명, 사망자의 수가 4만 4,000명으로 인구가 3만 7,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출생 고령화 추이가 계속이 된다면 모든 시도에서 인구 소멸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통계청의 2052년부터 2122년 시도별 장기 추계에 따르면 약 100년 뒤인 2122년 중위 추계 기준으로서 우리나라 인구는 1936만 명으로서 2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그 인식과 그 사태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생각에 동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돈을 많이 벌수록 이 젊은 부부들이 더 아이를 출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설업계 새벽시장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예전에는 노가다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력시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아파트를 건설하고 연립주택을 만들고 빌딩을 만들면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허드렛 일이나 이 노가다 일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건축의 최종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건설 현장에 입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벽 안에서 대변과 소변의 자취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자재들이 너무 엉망이다. 건설을 하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벌써 물이 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을 듯 싶습니다. 이게 우리 보이는 건설 현장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내 딸과 당신이 악수하는 걸 원치 않아. 사실 다른 나라의 얼굴색에 대한 조금은 차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일 미국의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위스콘신주의 바라부 하이스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 학교 강당에서는 졸업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착용한 학생들은 순서에 따라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학교에서 졸업식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알죠.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은 뒤 학교 이사회 회장, 그리고 교장,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 6명과 악수를 한 뒤 단상을 내려갑니다. 문제의 상황은 한 금발의 백인 여학생의 차례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가 단상 위에 난입을 해서 자신의 딸과 악수하려는 흑인 교육감을 밀어낸 겁니다. 이 아버지는 내 딸이야. 나는 내 딸이 당신과 악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딸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해서 서 있다가 단상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야유를 퍼붓다가 이 아버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의해서 무대 밖으로 끌려나가자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이 남성이 왜 교육감을 밀어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가 백인이고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 얼굴색이 다른 사건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단상 위에 있던 학교 관계자 6명 중에 흑인은 이 교육감 1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전원도시나 조금은 시골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분위기, 사실 암암리에 있죠. 한국계 유튜브가 이 헬기를 타고 람보르기니에 탕탕탕탕 하는 영상이 그 주에 법률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국계 유튜버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람보르기니를 향해서 폭죽을 쏘는 스턴트 영상을 제작해서 연방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뉴욕포스트, LA타임즈 등 외신은 캘리포니아 샌 페르난도 밸리 출신의 구독자 약 9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알렉스 최, 한국명은 최성민 씨가 이 항공기에서 폭발물 등을 설치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 모아비 사막에서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 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했다가 당시 촬영된 11분가량의 스턴트 영상에서는 비행 중인 헬리콥터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서 연속으로 폭죽을 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최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연방당국은 최 씨가 연방항공국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폭발물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FAA, 즉 연방항공국은 항공기 조종사가 예정된 촬영 3일 전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FAA는 지난 1월 해당 헬기 조종사의 개인 조종사 자격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 영상이 지난해 6월쯤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엘 미라지 드라이 레이크베드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이 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 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헬기에 $2,100, 한화로는 287만 원 정도를, 폭죽에는 500에서 $700, 약 68만 원에서 95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 씨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현재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최 씨는 5일 경찰에 체포가 된 뒤 향후 몇 주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법입니다. 무슨 법? 미국은 연방법이 따로 있고 또 스테이트 주법이 따로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일 때 정말 생각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맹목적으로 하다가는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한편의 또 교훈을 일으켜주는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좋아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용을 하는 나라들도 있긴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거기까지 가지 않는 나라인데요. 비둘기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공원 같은 데에서 먹이를 주죠. 팝콘, 뭐 새우깡, 뭐 여러 가지를 줍니다만 가까이 가거나 오래 만지면 안 되는 이유 생겼습니다. 비둘기에게 매일 먹이를 주던 태국 여성이 결국 폐렴 진단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비둘기는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해조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즉 해가 되는 새 종류죠.
5일 태국의 온라인 매체 싸눅 등에 따르면 한 호흡기 전문의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균성 폐렴 환자 사례를 올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방콕에 사는 52세 여성 A씨는 평소 건강했으며 기침도 없었고 지병을 앓고 있던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통을 호소하거나 담배를 피운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난달 신체 검사 때에 폐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오른쪽 폐 위에 작은 혹을 발견했습니다. 폐암으로 의심이 되어서 결국 지난달 말에 폐 상부 혹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크립토코쿠스 효모균증 폐렴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말씀드립니다. A씨를 진료한 의사는 A씨는 집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비둘기에 모이를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비둘기 배설물에서 나온 크립토코스 네오포르만스 곰팡이 포자를 폐로 들이마셔서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먹이를 주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매체는 비둘기 배설물에는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인 크립토코쿠스 곰팡이가 있다라며 비둘기 배설물을 만지거나 단순히 근처에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비둘기가 폐에 치명적인 박테리아인 클라미디아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클라미디아 폐렴균에 감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클라미디아 폐렴균은 사람 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이와 비둘기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는 뇌수막염, 살모넬라 증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로 인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실수로 비둘기를 만지거나 접근한 경우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셨죠? 저는 비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처나 혹은 제 위에서 날아다니는 꼴도 저는 싫어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공원에서 구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던지시죠. 구구구구 하면서 이제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 주변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될 듯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공항에서 내 집만 유난히 늦게 나오는 것 같은 이유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뉴욕 기다리생과 함께 그 정보 내용도 또 함께합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쉽게 찾기 위해 다는 러기지 택, 택을 하나씩 다르시죠. 액세서리가 오히려 캐리어 인도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해 미국의 뉴욕포스트는 수화물 담당자가 여행용 캐리어에 리본을 묶는 승객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수화물 손잡이에 액세서리를 다는 경우 수화물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매체는 승객들이 위탁 수화물을 더 원활하게 찾기 위해서는 캐리어에 리본이나 러기지 택 등을 다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액세서리들로 인해서 수화물이 수화물 인도장에 도착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체는 아일랜드 수도의 더블린 국제공항의 수화물 처리 담당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수화물 부착물이 승객들의 캐리어 인도를 지연시킨다고 밝힌 겁니다. 그는 승객들이 캐리어 식별을 위해서 묶는 리본 등은 수화물 보관소에서 가방을 스캔하는 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며 이게 중요한 이유죠. 캐리어를 자동으로 스캔할 수 없는 경우 수동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실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본이나 캐리어에 붙어있는 스티커 등이 없을 때 수화물이 더 일찍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는 스캔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캐리어에 붙어있는 오래된 스티커들은 뗄 것을 권장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거는 항상 뗍니다. 왜냐하면 바코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고 그거를 또 여행을 많이 다녔다라는 어떤 자랑이나 프라우드의 개념으로 스티커를 놓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 띄셔야 됩니다. 또 캐리어를 위탁 수화물에 맡기기 전에 손상 방지를 위해서 캐리어 바퀴를 위로 놀려놓아라 라고 당부를 하고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벽 일용직 시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불법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른바 노가다 세대는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층은 3D 업종을 취업을 하는 것을 꺼리면서 한국인 인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인데 이들 없이는 현장이 절대로 굴러가지 않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앞 평일 새벽마다 건설 현장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날 새벽 색바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가장 몰리는 오전 5시에는 200여 명이 역 인근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건설 현장 일용직의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횡단보도 사이를 두고 영역을 나눠 한쪽에는 외국인, 반대쪽에는 내국인 구입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모이는 쪽에서는 중국어 소리만 들리고요.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구인자 역시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국인이 모인 반대편에는 얼굴에 깊게 주름이 패인 한국인들이 13명이 띄엄띄엄 서 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둥굴레 차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 한 여성분은 홍변수 씨라고 하는데요. 70세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에 한국인은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인과 조선족이라며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외국인과 한국인을 일감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예 분류되고 나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0대부터 인력시장을 찾았다는 최모 씨 58세는 청년 때만 해도 한국인끼리 뭉쳐다녔는데 젊은 사람들이 공사장에 안 나오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며 중국인들은 20명씩 몰려다닌다라고 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빈자리를 장년층과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고령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제한적인 데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거부하는 현장이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장년층은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날림공사라는 말은 더 많아질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도 기침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속담 뭐죠? 온열의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런 말이죠. 더운 여름에는 감기에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감기가 걸렸을 때 놀리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5월에서 6월엔 의사들도 체감할 정도로 호흡기 질환자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기는 보통 3일에서 7일 동안 지속이 되지만 때로는 2주까지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감기가 지속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건강의료 매체 앱맨디라는 자료를 토대로서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감기가 낫지 않은 주요 이유 중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을 때 감기가 지속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적절한 휴식은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밤에 7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거의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열이 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몸이 점액을 만들고 배출하면서 수분을 더 잃게 됩니다. 감기를 낫게 하려고 먹는 감기약도 몸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대부분의 수분 보충이 중요하기에 물, 주스 등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콧물과 가래 등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수분 보충으로 술과 커피, 카페인은 절대로 삼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높은 스트레스의 수준은 면역체계를 악화시키면서 또한 약하게 만들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강화가 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이란 소리죠. 바이러스와 싸우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위협에 대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반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위협에 대한 몸의 반응을 조절하고요. 다른 질병과 착각한 약물 오용이 있을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감기로 착각을 해서 다른 약물을 먹는 경우에도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기는 종종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감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했지만 사실은 알레르기 같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증상은 보통 며칠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알레르기는 빠르게 나타나며 알레르기 원인에 접촉하는 동안 지속이 됩니다. 둘 다 기침, 콧물, 재채기를 유발하지만 감기는 몸살이나 열이 더 자주 동반하게 된다라는 점으로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졸업한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졸업하신 중, 초, 중, 고등학교들이 이제는 역사 속에, 기억 속에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 서울을 비롯한 8개 대도시에서 초, 중, 고 학교 17곳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농어촌만의 문제로 치부가 되던 폐교가 광역급 이상 대도시로 확산을 하는 겁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가 빨라지면서 대도시에도 폐교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알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초, 중, 고교 총 29곳이나 폐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8개 대도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7곳으로서 58.6%를 차지했고요. 급격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서 서울도 폐교 쓰나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도봉구,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성수공고 등 세 곳이 문을 닫았고요. 도봉고등학교는 서울 내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첫 폐교 사례라고 합니다. 2004년 개교한 이 학교는 학력 인구의 급감에 직격탄을 맞아서 문을 연 지 불과 20년 만에 폐교 운명을 맞았습니다. 도심 내의 폐교는 교육 환경 악화를 넘어서 지역 공동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양극화를 가속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폐교가 된 다음에 방치되는 것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폐교가 된 3,955곳 가운데 367곳이 미활용 상태라고 합니다. 대략 10%죠. 매각되지도 않고 임대되지도 않은 채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폐교 중에서 팔리지 않아서 보유 중인 1346개 학교의 장부 가치는 무려 14조 1639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이 졸업한 학교가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암을 예방하려면 과일과 채소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정보도 상식 함께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식단을 바꾸게 되면 채소와 과일 섭취부터 늘리게 되죠. 제 주변에서도 암 환자가 아주 가까운 암 환자가 두세 분이 계시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식단입니다. 보면. 그런데 채소와 과일은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의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아주 그것을 효율적으로 흡수시키려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특히 과일은 통째로 먹을지 아니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주스로 갈아 먹을지 고민이 되죠. 암 예방을 위해서 채소와 과일 제대로 먹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과일은 원형 그대로 먹는 것이 건강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주스 형태로 마시면 섬유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금 짠 신선한 주스가 아니라면 바이라민이 파괴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시중에서 보고 판매가 되는 과일 주스에는 당분과 각종 첨가제, 보존제 등이 첨가되어 있어서 안 좋다는 겁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과일을 주스 형태로 마시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식도암 예방 효과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과일은 그대로 먹고 주스로 마신다면 곧바로 짜낸 생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일에는 암 예방을 돕는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암연구소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 중간 크기의 사과 1개 정도, 그람수로 따진다면 100g에서 200g의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 등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가장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면에 채소의 섭취량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채소를 하루에 200g 이상 먹으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루에 채소 섭취가 횟수로서 1.4에서 2.3 접시일 경우에 위암의 위험도가 0.52배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5 접시 이상, 즉 400g 이상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하시겠죠? 저도 역시 같은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물가 높아가는 때에 과일값하고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형편에 맞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말 시간에 올려드리는 한국에서의 방 구하는 노하우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도움되시고 주변에서 한국을 나가셔서 주변의 친인척들과 부담감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 생각하다 보면 짜증나고 한국에 방문하신 이후에 각국의 나라로 돌아가신 여러분들 아이 괜히 갔다 나 이제 다시는 한국 안 간다 아 싸우고만 왔어 이런 소리 안 나오시길 되는 좋은 정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차피 너는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말